오늘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 나라에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아주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나도 다른 사람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어. 야, 삭개오, 키도 조그만 게 돈도 없어가지고, 아유, 이 다음에 장가나 가겠냐? 얼레 꼴레리, 얼레 꼴레리. 친구들 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될 거야. 네가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 거야. 아유, 삭개오가 그만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화가 나니까 세리가 되었어요. 세리는 뭐냐면 아주 나쁜 직업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돈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장이. 근데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전부 로마 나라에다가 바치는 게 아니고 반만 바치고 반은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세금 내라고, 세금. 이번 달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못 드려요. 장사가 안 됐어요.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세금을 안 낸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돈을 못 벌었는데 어떡해요. 요거밖에 없어요. 에? 매일 두 배로 내야 돼, 두 배. 요새 먹고 살 돈도 없어요. 정말 봐주셔야 돼요. 뭐? 봐달라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놔. 내일 두 배로 내야 돼. 두 배로. 정말 너무해, 너무해. 어쩌면 저렇게 욕심이 많어? 욕심쟁이야. 이렇게 삭개오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삭개오도 예수님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어. 근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저기 좀만 길 좀 비춰주세요. 뭐야? 삭개오 아니야?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야? 제발 좀 비켜주세요. 안 돼.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바로 그때였어요.
네, 거기에는 커다란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겠다. 아, 나무에 올라가야지.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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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이 너무너무 잘 보인다. 나도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바로 그때였어요.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예?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 사케오야, 내가 오늘 점심은 너희 집에서 밥을 먹고 싶구나. 예?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싶구나.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글쎄 말이요, 글쎄 말이요. 예수님, 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예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나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땅과 재산을 다 팔아서요. 그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혹시 남의 돈을 억울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제가 네 배로 갚아서 내 죄를 속죄하겠어요. 오늘 너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야. 네? 저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만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존 뉴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존 뉴튼은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잘했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는 꼭 이렇게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 오늘도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잘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잠도 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아유, 또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어요. 담배. 게다가 또 친구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화투를 치고 도박을 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더니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더니 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저 미국에 가서 팔아먹는 노예 무역을 했어요. 사람을 짐승처럼 막 팔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또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또 돈 벌러 나갔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었어요. 천둥이 막 치기 시작했어요. 이래다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제 죄 안 짓겠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이래던 바다가 잔잔해지더니 안 죽었어요.
그래서 존녀는 런던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존뉴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은 존뉴턴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했어요. 그때부터 존뉴턴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튼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회개하면 삭개오처럼 우리 존 뉴튼처럼 누구나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또 존 뉴턴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때로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남의 걸 훔치고 이런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존 뉴튼처럼 삭개오처럼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